왜 찍어? 들어와. 역시 멋지군. 이 멋진 멋져.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와우. 아니, 원래 더 멋있는데 지금. 아, 언니. 커피 줄까? 네네. 따뜻한 거 시원한 거. 따뜻한 거. 유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작업은? 꽤 됐지. 꽤 오래됐지. 처음에 영감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영감? 영감은 난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이제 거기다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흙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 풍선과 소멸이라든지 어떤 그 굉장히 반대적인 것들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라기보다 여러 가지를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코로나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느냐라는 것을 이제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생각으로 이제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작가들마다 신작한 사람들은 재난과 치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대해 되게 중점을 두는 전시여서 나도 이제 우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작품 제목이 코비더스야. COVID-19 plus us. 그래서 코비더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코비드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고 하나이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단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작품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해서 코비더스라는 제목으로 뭐 기울어진 계단 그 다음에 일그러진 지구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섹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 기울어진 계단은 그 설치작업에 주는 게 사실 그 공간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잖아. 공간을 어떻게 하고 해석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받아보면 굉장히 계단이 가빠라.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만 다음 전시를 볼 수 있고 다음 전시를 보고 그 계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계단에 딱 섰을 때 느낌이 약간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느낌하고 비슷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가빠르고 떨어질 것 같고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계단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나는 사실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는 약간 힌트적인 작업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제약도 많았고 왜냐면 새로운 못을 박을 수 없고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가빠른 만큼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조금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풀고 이제 나가자마자 일그러진 지구라는 이제 그림자하고 이렇게 어우러진 굉장히 큰 작업이 있어. 이제 코베더스 이제 이제 그 작업은 굉장히 원이 아닌 평원형의 굉장히 움직임이 강한 느낌의 큰 원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리셋되는 지구와 이제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거리두기거든. 거리두기 맞아. 이 거리두기가 사실 거리는 두어야 되지만 거리를 둠으로써 굉장히 더 타이트해진 것들이 있거든. 뭐 SNS라든지 더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타이트해지고 이 타이트해진 걸로 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바뀔 거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바꿔가고 있잖아. 이런 뭐 화상통화라든지 어찌 보면 굉장히 더 가까워진 거거든. 이제 그런 네트워킹.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의 연결을 이제 그 시간을 캡처하는 데 이제 그 볼이 있는데 그 볼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지으면서 굉장히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고 연결되어진 어떤 네트워킹의 느낌이 이제 같이 만들어지는 작업이고 이제 거기 밑에 이제 그림자는 약간 공포, 그 죽음. 근데 그림자는 언제나 실제보다 과장돼 보이잖아. 그 공포라든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어찌 보면 실제보다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움직이고 좋아하는 미스트를 빌렸다. 그래서 동화책을 꼿꼿한 걸 좋아하던 거 역시. 그래서 이거 벨기에서 주문받은 거죠. 요것만 다른 사이즈로 있는 게 요 사이즈로 독일 컬렉터가 해달라고 해서 이건 해놓은 거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치룩 같은 블랙을 좋아해. 또 완전 블랙이 다르지. 그래서
노랑도 보면 난 저게 훨씬 멋있는데. 그치, 너 유럽 스타일. 그러니까 이 약간 이런 블루이시 블랙이 없대. 아, 진짜 없대. 아크릴 물감이고 무슨 물감이고 이게 없대. 근데 왜냐면 이게 세라믹이라고 해. 불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잠시만. 한 번 할 때마다 이 한색을 위해서 가마를 다 떼요? 다 떼야지. 한 번씩? 응. 한 번씩 이거 다 나와요? 아니면 아니죠? 가마, 그니까. 가마 흙, 크잖아. 흙을 갖다가 흙을 다 깨서 파우더로 만들어서 물에 해서 이 컬러를 넣고 다 믹스를 해서 체이치고 받쳐서 이 컬러들을 다 만들어, 통에. 그래서 이 컬러들로 이 조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 조각들 보면 가까이 보면 다 붓자국이 보이거든? 이게 다 붓으로 한 조각씩 만들어낸 거야. 그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해서 이 그림을 행위가 된 흙으로 그림을 행위가 된 이거를 가마에 뗐다가 나와서 다시 해체해서 다시 평면에 잡는 작업이기도 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 I see. 이거는 이제 큰 벽에 설치 작업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가면서 새로운 큰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참, 요거는 내가 황기미술관에 전시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 나 이거 이때 본 것 같아. 그죠? 이제 이런 시리즈들이 있고, 이제 저쪽 보면. 이 안에 흐름들도 패턴들도 보면 굉장히 다 다르고. 아, 참, 이번 새로 시작한 시리즈인데 이게 뭐냐면 여성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 여기 보면 레이스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신랑 기다리면서 레이스 두고, 우리 애기들 뭐 해주려고 레이스 두고, 정말 바람 피는 남편 기다리면서 승질 나면서 바느질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여성들이 이런 레이스라든지 뭔가 이런 수작업들을 하면서 보낸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여성의 시간이라는 이제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365 올해 1년의 작업이야. 시간이기 때문에 나무 향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건필 다 받은 거야. 이렇게 물에 불려서 한 다음에 이제 그 육봉 스텐 알료가 있는데 알료가 그러니까 노자용 스텐. 이제 보 두 개가 감하고. 아, 감하네. 근데 감하에 떼고 나면 이렇게 색이 바뀌어. 모든 컬러들이 날랑하고 다 철이고 다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1200, 13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라믹용 스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청화백자 해서 왜 이렇게 뭐 난치고 했던 그런 스테인. 지금 다 빼서 다 정리했대요. 이제 이렇게 다 빼서 다 이렇게 뭐 컬러별로 사이즈별로 통 안에 이제 다 준비해서